중국인들의 수산물 소비가 크게 늘면서 생선이 갈수록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제수용 생선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 차례 음식을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솜씨 좋은 주부들은 직접 가게를 차려 창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또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분위기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롯데마트가 광주 월드컵점에 불법 대행되는 인정하면서도 부당 수익금을 광주시가 요구하는 액수만큼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동육서, 차례 지낼 때 물고기를 동쪽에 두라는 이 어동육서라는 말처럼 생선은 빼놓을 수 없는 제수용품인데요. 그런데 물량이 부족해 설을 앞두고 제수용 물고기 값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양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바닷가 마을 수산물 저장시설. 제사상에 올라갈 물고기를 냉동 건조해 배송하느라 요즘 참 바쁩니다. 설 명절 대목입니다. 아, 지금 현재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이고요. 어딘가 독수가 있으니까. 해마다 5월과 6월에 잡는 장대와 병어, 그리고 8, 9월에 조업하는 서대는 차례상에 빼놓을 수 없는 제수용 물고기. 3, 4년 전부터 중국인들이 서대와 병어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잡히는 물량의 30%가량이 중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을 한참 할 때는 그 상품들은 한 70% 이상이 나가는 때도 있고. 지난해 이들 어종의 어획량은 2014년보다 오히려 늘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인들이 확보하는 물량은 크게 줄어 산지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병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양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죠. 지금 웬만한 것은 좀 보통 좀 굵은 시알 한 마리 한 2만 원씩 하니까. 중국인들의 수산물 소비량이 점차 늘면서 앞으로 격식에 맞춰 제사 지내기가 더 어려울 거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명절 앞두고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번 설을 앞두고도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둔갑시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근 소고기 값이 오르면서 수입 소고기를 국산으로 속인 곳이 많았습니다. 단속 현장을 송정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양념 소고기를 파는 동네 마트의 정육점 코너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무슨 고기로 만들어요? 목심으로 만들어요. 국내산 한우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호주산 소고기입니다. 왜 그랬어요? 생각을 안 붙여서 그런 거 같아요. 생각을 안 붙여서 그런 거 같아요. 여기 나오면 안 되지. 네, 지금 바로 붙여. 양념하기 전 고기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국내산과 호주산이 명확하게 구별되지만 양념된 고기는 이렇게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최근 한우 가격이 지난해보다 25%가량 치솟자 가격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호주산을 한우로 속여 설 명절 부당이득을 노린 겁니다. 명절에는 고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같은 고기면 국산을 선호하고 그래서 그렇게 거짓 표시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설을 앞두고 최근 한 달 동안 단속한 결과 소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광주 전남에서 모두 19곳이 적발됐습니다. 또 제수용품이나 선물용 농식품 판매 업소 가운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0여 개 업소를 적발하고 업소명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사 음식 장만할 생각이 걱정이 크실 텐데요. 요즘엔 음식을 사서 차례를 지내는 분들이 늘었고 이런 흐름에 맞춰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주부들도 많아졌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모처럼 활기가 넘치는 전통시장. 밑가늘한 동태의 밀가루 옷을 입히고 동그란 고기전과 함께 노릇노릇 구워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만들어진 음식으로 명절을 보내려는 손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간단하고 불편하지 않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거 좋죠. 차례 음식은 정성이 중요하다지만 일상이 바쁜 사람들에게는 간편성이 우선입니다. 많이 사러 오셔요. 주로 산젓하고 동태하고 소고기하고 이제 또 기본으로 그 세 가지는 사가시고. 평범한 주부였던 유선옥 씨는 이런 흐름에 맞춰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직접 만든 차례 음식을 블로그에 올리고 주문을 받아 정성껏 포장해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끌게 돼 연 매출 6억 원의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시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차례상 일체 주문 제일로 많이 나가고요. 전 종류. 솜씨 좋은 주부들이 이 같은 방식의 창업에 도전하면서 손님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바쁜 동서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도 절약되고요. 또 경제적인 면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례를 간소하게 치르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재수용품 매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유통업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가 창당 이틀 만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호남에서부터 바람몰이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상임대표가 또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공동대표를 맡은 천정배 의원과 함께였습니다. 멘토인 고려대 장하성 교수와 공정성장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도 열었지만 열기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안 대표는 광주의 명령인 정권교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부터 누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능한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서 호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한야당을 만들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당 전후와 창당 전후 고민과 결심의 순간마다 광주를 찾은 안철수 대표는 호남에서 정체된 지지율의 반등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지난 주말엔 비대위 출범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민심 회복을 위해서 꺼낸 카드는 역시 정권 교체였습니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그 바탕 위에 내년에 집권을 해야만이 이 전남이나 광주의 이 답답한 심정을 갖다가 해소할 것이라고. 엇비슷한 지지율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 8대 9로 나뉜 양당의 현역 국회의원 분포. 어디로도 기울지 않은 호남의 민심은 어느 쪽이 수권 능력이 있는지 아직 답을 내지 않았고 갈 길 바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애만 태우며 바람물이 묘수 찾기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지검은 사조직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광주지역 총선 입후보 예정자 A씨의 개인 사무실과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 모두 7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압수품을 분석한 뒤 A씨 등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선관위는 지난 5월 산악회를 결성한 뒤 15차례에 걸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관광 행사를 벌여 기념품을 돌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와 전직 시의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열린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법리 판단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유무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군수는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롯데마트가 광주 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를 인정하면서도 사회 환원 규모는 철저히 계산해보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와 환원금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승인받은 면적을 초과해 매장을 불법 재임대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논란에 휩싸인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 광주시가 원상회복과 부당이득 사회 환원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한 마감 시한에 임박해 갑작스레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불법 재임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재임차인 보호를 위해 단순히 서류상으로 영업 형태를 변경한 것뿐이라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당 수익금을 광주시가 요구하는 액수만큼 순순히 토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광주시는 전대 수익금 전액인 약 70억 원가량을 부당 수익으로 보고 있지만 제대로 계산하려면 자신들이 치른 관리비와 홍보비, 대부료 등을 반영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세나 수도비 이런 직접비하고 또 그 해당 면적만큼 저희가 이제 대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합리적인 그런 그 비용을 산출해서 함께 제규된 개방형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선 사실상
이미 낼 만큼 냈으니 더는 못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롯데 측이 이행계획서 제출에 앞서 변명성 보도자료를 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광주시는 롯데 측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뱃돈은 준비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지갑 속엔 지금 얼마가 들어있나요? 작년 우리나라 성인들은 평균 7만 4천 원을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2014년보다 3천 원 정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오랜 불황으로 지갑이 얇아진 이유도 있을 테고요. 현금보다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이죠. 2014년까지만 해도 현금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신용카드가 현금을 제쳤습니다. 카드를 사용해서 쓴 돈이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신용카드는 쓰는 횟수도 사용 금액도 현금보다 많아졌습니다. 아직 모바일 카드 보유율은 10%에 못 미칩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나 늘었습니다. 현금에서 플라스틱 카드, 모바일 카드로 소비자들의 결제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지갑은 더욱 얇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 지방세 수입은 증가했지만 주민 유입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2013년 지방세 수입은 19억여 원에 그쳤지만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2014년에는 36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광주 전남 혁신도시 주민은 1만 2천여 명으로 당초 계획했던 5만 명의 2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주 햇빛발전협동조합과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시민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그린카진흥원 옥상에 100kW급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300여 명의 시민이 협조합으로 참여해 1억여 원의 건립비용을 마련했지만 설치 장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조합은 생산되는 전기를 팔아 그 수익을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쓸 예정입니다. 교직원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초등교장과 중등교감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교감으로 강등하고 또 다른 중학교의 교감 B씨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 수차례 막말을 하고 교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감 B씨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도민들에게 쉬고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카트경기장에서는 설 연휴 동안 현장에서 카트경기를 즐길 수 있고 윷놀이와 투호,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체험 행사도 펼쳐집니다. 완도 수목원도 7일부터 10일까지 야외 전시원과 난대숲결 탐방로 등을 무료 개방하고 해양수산과학관과 섬진강 어류생태관도 6일부터 10일까지 정상 개관합니다. 설 명절 기간에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 하루 평균 30여 건의 가정폭력이 신고돼 평상시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4년 설 연휴에도 1.2배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높은 400여 가구를 선정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연휴 기간 중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 담양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무등산권 전통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의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무등산과 광주 주변의 생태자원 그리고 누적문화 등을 연계해서 관광자원 화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31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지역발전위원회는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안 임자면 서울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36톤이 호주로 첫 수출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천일염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남 지역 천일염 수출량은 2009년 2,171톤에서 지난해 4,801톤으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35% 가까이 늘었습니다.